안녕, 안녕. 얘들아, 언니가 새해부터 돈 되는 정보를 또 갖고 왔지 뭐니? 뭐요? CS는 먹는 거요? CS가 뭐니? 임파서블 푸드 그래가지고 LG에서 나온 스마트팜 플라잉카. 네. 우와, 대박. 이렇게 하고 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부럽니? 아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돈 되는 정보 궁금하면 좋아요, 구독 누르고 따라와. 얘들아, 요새 뉴스에 보면 CES가 어쩌고 저쩌고,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뭐 국제 가전 무슨 박람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 근데 이 CES를 자세히 보잖아. 거기 돈을 벌 수 있는 돈 되는 정보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언니가 2017년도에 CES를 보고 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미국 주식으로 돈 언니가 겁나 벌었어. 그때 언니랑 같이 미국을 갔던 동생이 있는데 언니의 영원한 미국 주식의 짝꿍이지. 소개할게. 하나금융투자의 박주환 차장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클로원 W연센터 박주환 차장입니다. 주환아, 여기는 촌스럽게 높임말하고 이러는데 아니야. 여긴 반모야. 반말로 해봐. 반말로 편하게. 안녕. 난 박주환이라고 해. 돈 되는 정보를 가르쳐주러 왔지. 자, 바로 시작하죠. 네. 우리가 CS 뭐 정보를 뭐 알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네네. 뭐요? CS는 먹는 거요? 이럴 수 있잖아. CS가 뭔지부터 얘기해주고 시작을 해보자고. CS가 뭐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박람회라고 보면 돼요. 전 세계에 온갖 기술들이 새해 벽두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가 되는 하나의 전시회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돈도쿠와 그러면 CS가 무슨 상관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란 말이지. 돈이 되는 정보들 중에 가공되지 않은 정보들이 정말 많이 전 세계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 니 동무. 쉽게 설명을 하라, 쉽게. 엔비디아 샀을 때 우리가 CS에 왜 갔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주목을 해야 된대. 근데 내가 막상 CES에 가서 젠슨 황이 키노트 스피치를 했었거든, 엔비디아가. 저 정도면 내 저 회사에 투자를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CES에 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아, 지금의 메인스트림은 자율주행 쪽이고 거기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가 분명해 라고 생각을 했어. CES에 가 있을 때 90불, 100불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 244달러 를 기록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관심 있던 회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 회사 1년 동안 이렇게 잘 준비한 시제품들도 그렇게 출시가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내가 궁금했거나 또는 궁금하지 않았거나 전혀 몰랐던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달리는 말을 고르러 가는 거지. 어떤 놈이 잘 달릴래나? 달리는 말을 골랐다가 아, 확신을 가지고 그 말에 올라타야 되겠구나 라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CES를 활용하라는 거지. 제일 첫 번째로 작년 CES는 어땠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2016년도와 2017년도 CES 자료를 열심히 한번 보실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새로운 개념들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고,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중화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뭐 넷플릭스,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던 때가 2016년도, 17년도였어요. 비전이라고 제시했던 이야기들이 2020년에 그대로 구현이 되었는지, 그러면은 잘 구현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이 회사들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거. 짜잘한 회사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회사들을 보는 것보다 제일 큰 회사들부터 우선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왜 CES마다 어떤 좀 키워드, 그쵸,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올해 2020년에 키워드는 뭐야? 2017년, 18년, 19년에 가장 큰 그 키워드가 데이터였다고 하면은 올해는 가장 큰 테마는 5G예요. 아, 5G. 네. 그건 나도 아는 얘기야 할 수 있어. 사실 CES 갔을 때 우리 생활과 이질적인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면은 뭐 스타워즈 같은 데서 나오는 우주선 같은 게 나오진 않거든요, CES에. 그래서 5G, 그거 작년부터 떠돌던 테마잖아 라고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비틀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5G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마 2020년일 거예요.
아이언맨을 생각하면 돼요. 아이언맨의 가장 큰 친구가 누구죠? 자비스. 아, 자비스. 자비스. 자, 그래서 자, 날아간단 말이죠. 우리 뭐 이게 손으로 이렇게 불을 쏴서 날아가. 자, 자비스 왼쪽에 자비스네. 뭐가 있지 했는데 자비스가 한참 있다가 딱 부딪히고 나서 새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 LTE 3G망을 쓰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5G가 되니까 아이언맨이 자비스를 믿고 날 수가 있구만. 그러니까 이제 쫙 하니까 진짜 새, 새가 옵니다. 그러면 반대 진짜 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막 뉴스 보니까 2020년 CES는 AI가 주도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더라고. 네. 그러면 올해 키워드가 뭐 AI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박 차장은 아 아니다 5G를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뇌가 중심이냐 심장이 중심이냐를 놓고 설왕설래 싸우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뇌는 AI인 거고 그렇죠.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막 뿜는 그래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이게 5G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렇지? 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5G의 관점에서 2020년 CES를 한번 풀어보자. 더군다나 그거를 투자로까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 네, 맞습니다. 우리가 큰 테마로 보면 네. 일단 AI가 있었고 스마트 시티로 나왔고 여전히 AR, VR, MR 뭐 이런 기술들 뭐 롤러블 디스플레이 아 맞아 롤러블 디스플레이도 롤러블 있었고 디스플레이. 임파서블 푸드 그래가지고 임파서블 푸드. LG에서 나온 스마트팜 그게 무슨 이런. 뭐 하베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그치 네. 그런 거 그래서 좀 분야별로 우리가 그래도 눈여겨봐야 할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챙겨볼까? 그 AI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볼리라는 로봇 아, 비서 그래. 로봇도 출시를 했었고 아마존이랑 그 오케이 구글 같은 그 구글 어시스턴트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회사는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량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회사는 AI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회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가라, 계속 그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도 올해 그 푸드테크가 여러분들 지금 요거 보고 계시는 우리 친구들이 젠지일 거예요. 그 Z세대, 그 한국말로 하면 Z세대인 분들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고기 한 마리를 덜 먹으면은 뭐 CO2 생산량이 얼마 3분의 1로 준다든지 네, 맞아, 맞아. 뭐 그런 환경 중심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 CES에서는 뭐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뭐 대체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스마트 시티. 네네네. IoT가 모여서 모든 사물들이 그 망으로 연결이 돼서 그 중앙 통제권을 가진 곳에서 통제를 한다라고 해서 통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면 그게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IoT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번에 키노트에서도 그 냉장고를 중심으로 해서 IoT 기기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어요. 역시나 이것도 구글 어시스턴트가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회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회사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슈 됐던 게 왜 플라잉카. 네, 플라잉카. 이제 모빌리티도 이제 날기 시작했다 이거지. 네. 그래서 현대랑 우버랑 손잡고 네. 이제 플라잉카를 뭐 선보였다 이렇게 해서 되게 그것도 이슈가 됐던 것 같아. 네.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확률은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상용화를 약속한 시점이 202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그러니까 너무 먼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 너무 말아내는 TV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오를 것 같잖아. LG 기술력이 대단하니까 이게 주식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겠지라고 생각을 맞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상도 겁나 받잖아. LG만 매년 상 받잖아. 그렇죠. 근데 왜 주가는 왜 안 오르냐 말이지. 딱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닥치라고? 아니요. 딱 하나라고. 기업의 비전이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자, 테레비 그거 한 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출시 예상 가격이 나와 있는데 자료화면으로 띄워주실 거예요. 그 가격으로 1년에 몇 대나 팔 수 있겠으며 이걸 판다고 해서 LG전자에 얼마나 남겠냐는 거죠. 거의 남지 않을 거예요. 그 양산형 TV를 몇백만 대를 파는 것보다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실적과 연결이 안 돼서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대차가 날아다니는 모빌리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 현대차 사야 된다. 이미 시장은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만 설레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CES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대략 다 설명을 한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날래달라. 어? 탑픽을 줘야지, 탑픽을. 우리 동생들이 지금까지 목 빼고 기다리고 있잖아. 2020년 CES를 보고 박주환 차장이 정한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제일 머리 헤드에 있는 퀄컴. 5G 칩 생산하는 퀄컴이 제일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당장 산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지켜봐야 될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텐데요. 네. 첫 번째가 퀄컴이고요. 이 퀄컴 칩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애플, 뭐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들은 당연히 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커넥티드카, 전기차로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죠. 확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테슬라. 올해 7년 만에 엔비디아가 CES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 그리고 AMD의 리사수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스피치를 했는데 인텔, AMD, 엔비디아는 요 세 명이서 맨날 싸우는 친구들인데 인텔이 이번에 키노트를 하면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을 제외하고 AMD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부품을 생산해내는 AMD와 엔비디아를 조금 더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임파서블 푸드 같은 경우도 올해 그 푸드테크가 굉장히 또 새로운 스트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좀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 회사 상장을 했냐 안 했냐?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임파서블 푸드 비슷한 상장 종목으로는 비욘드 미트가 있어요. 캐나다 맥도날드에서 이번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대체육을 패티로 쓴 햄버거도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임파서블 푸드도 그 버거킹이랑 계약을 했대. 네네. 비욘드 미트는 상장이 돼 있지. 네, 비욘드 미트는 상장이 돼 있고. 근데 임파서블 푸드는 사실 비상장이라 우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니? 네, 없습니다. 곧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CES 관련 기사, 우리가 얘기한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CES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를 좀 검색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면서 이런 회사는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좀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데가 있는지 한번 골라봐봐.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다른 미국 회사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CES를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 그냥 CES 한번 남들 다 간다고 하니까 나도 좀 내가 트렌드 리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좀 가서 봐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너무 돈이 아까우니까 가기 전에 명확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을 추천해. 그리고 이렇게 돈 들여서 가지 않는 방법은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집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2021년의 키워드는 이거고 메인스트림 기술은 이런 것들이네. 그럼 투자자는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네 라고 공부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방구석에서 지금 우리가 하듯이 방구석 CES로도 충분히 정보는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라스베가스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CES는 그때 당시에 참가해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녀온 이후에 팔로우업하고 복습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우와 대박 이렇게 하고 막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네. 부끄럽니? 아니요. 그럼 너 어땠어? 재밌었지? CES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도대체 이거를 어떤 뷰로 봐야지 우리 지갑이 두둑해지는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봤어. 그리고 니네 궁금한 거 있잖아. 언니 뭐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댓글로 요청을 해도 돼. 그럼 언니가 댓글을 다 확인하고 또 언니가 또 발빠르게 또 준비를 해볼라니. 자 그러면 신년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만나. 안녕. 어디 갔다 왔니? 저는 나초데디라고 있어요. 코스모폴리탄 쪽 말고 반대편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약국 뒤편에 가면 나초데디가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랍스타 나초라고 있더라고요. 제발 니네 거기 호텔 1층에 도박하는 데가 다 있어. 아찔빠찔 하지 마. 다 날린다. 근데 너 돈 싸가지고 너 애플워치 샀냐? 네. 블랙잭. 네. 아, 블랙잭으로. 하지 마세요. 도박은 안 좋아요.